11년 전에 실종됐던 개구리 소년들이 오늘 유골로 발견됐습니다. 유골들은 얼마 전 내린 집중호우로 산자락이 휩쓸려 내리면서 등산객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아이들이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저는 화룡산을 잘 아는 대구 시민입니다. 아이들이 살던 마을에 연고가 있어 그 주변에 비교적 밝습니다. 화룡산을 지날 때면 안타까움에 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누굴까? 이 낮은 야산에서 대낮에 다섯 아이를 살해하고 30년 동안 아무 흔적도 없이 숨을 수 있는 자가? 이 질문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시간이 흘렀고 많은 생각들을 쓰고 지우고 또 썼습니다. 이제 비로소 그 생각들을 세상 밖으로 내보내려 합니다. 퍼즐은 아이들의 죽음이 발견된 화룡산 사격장 언덕부터 시작됩니다. 살인자들이 흘린 낡은 조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끔찍하고 고통스러웠을 그날 아이들의 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시작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습니다. 당시 아이들과 같이 가다 몸이 아파 먼저 내려온 친구는 사격장에 갔다고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가면 이제 꼭 들리는 곳이 거기거든요, 사격장. 그런데 누군가가 이때부터 개구리를 잡으러 갔다는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의 최종 목적지도 유골 발견 지점도 정확히 사격장 인근입니다. 사격장을 원점으로 출발했다면 우리는 사건의 실체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을 겁니다. 군이 공개한 자료엔 한 개의 사격장 뿐인데 수색 과정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군의 수색 지도에는 또 하나의 사격장이 표기된 겁니다. 1일 사격장은 탄착지가 높은 능선으로 막혀 있지만 이 사격장은 계곡적으로 사선이 트인 특징이 있습니다. 유골 발견 지점 부근에서만 새 탄두와 오래된 탄두 140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격장 추정 지역에서 전투 사격이 상시 진행됐음이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아이들의 옷 속에서도 탄두와 실탄이 발견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한 일은 탄두를 줍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군은 보안을 이유로 해당 지점을 하얗게 지운 사진만 공개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격장의 존재는 인근 주민과 경찰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군은 모두가 존재한다는 이 사격장을 왜 홀로 부인했던 걸까요? 먼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고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시 군부 출신인 노태우 대통령은 군부 이미지를 벗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91년은 임기 말이었고 차기 대선도 준비해야 하는 민감한 시점이었죠. 더구나 그날은 31년 만에 부활한 전국 지방의원 선거일이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된 선거에서 집권 민자당은 260개 의석 중 220석을 휩쓸어 승리합니다. 그날은 선거에 영향을 주는 어떤 일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매우 조심스러운 날이었습니다. 당시 인권 수준은 딱 요 정도였습니다. 대구에는 두 곳의 미군 기지가 있는데요.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 자유로운 영내 사격 훈련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91년 당시엔 대구 앞산과 화룡산 사격장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미군들은 레크리에이션으로 사격을 즐기기 때문에 휴일에 사격장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시신에서는 머리카락 전부와 치아 상당수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신에서 머리카락과 치아 일부만 먼저 분해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 사실은 시신이 다른 곳에서 이곳으로 옮겨졌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신분 은폐를 위해 일부러 그랬다면
운동화와 옷들도 모두 제거했어야 합니다. 보드에 머리카락이 전혀 없다는 건 이장 빼고는 달리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시신이 옮겨졌다는 사실은 이 사건을 푸는 결정적인 핵심 키워드입니다. 살인자를 미지수로 놓고 옮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대입해 방정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밝혀진 객관적 사실들을 조합해 마침내 살인자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꼭꼭 숨어있던 살인자는 시신을 옮김으로써 그만 세상에 꼬리를 드러내고 만 겁니다. 지금부터 그 방정식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시신은 어디서 왜 옮겨졌을까요? 사건이 발생한 91년 이후 와룡산 일대는 도시개발이 급속히 진행됩니다. 54단과 사격장도 시 외곽 이전이 이미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감춰둔 시신을 옮겨야 할 급박한 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발각 위험도 없는데 부패 중인 시신을 이장할 이유는 없거든요. 위험해진 아래쪽에서 안전한 위쪽으로 옮겼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이상한 건 그 지점이 공원지역 경계선에 아슬하게 들어가 있다는 건데요. 사건 이후에 공원지역이 확정되었으므로 우연으로 보기 힘든 일입니다. 모든 정황은 시신이 옮겨졌음을 명확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최초 살해 매장 장소가 가깝다는 근거는 부패 중인 다섯 구의 시신을 옮기는 게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더구나 시신을 손으로 들고 옮겨야 하므로 가장 가까운 장소를 선정했을 겁니다. 연인원 30만 명이 동원된 수색에서 두 곳의 사격장만 군 시설이라는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아이들의 최종 목적지는 사격장이 분명했는데도 말이죠. 당시는 국민이 군을 모시던 시절이라 군이 안 된다면 안 되는 때였습니다. 당시 거센 의혹에 시달리던 군은 기자회견을 엽니다. 사건 당일 부대 내 사격훈련 여부를 묻는 질문엔 사단장이 아닌 주임원사를 인용해 없다고 답변합니다. 가장 중요한 미군의 당일 사격 여부 질문에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상한 답변을 합니다. 군대에서 저렇게 답변하면 혼납니다. 주인인 국민이 물으면 군인은 이렇게 답해야 합니다. 당시 우리는 군 답변의 오류를 지적하고 명확하게 따졌어야 했습니다. 이런 답변은 차후 책임 소지를 차단하고 법률적 퇴로를 확보할 때 쓰는 전략적 발언입니다. 이는 오히려 그날 사격이 있었음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군의 사격장 이용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건 또 뭘까요? 군 부대는 우위병소에 모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또한 미군의 사격장 이용이 있었음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미군이 이곳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그 현역병들이 막 자동으로 아십니까? 자동으로 놔두고 그 사격장 주위로 내가 막 쏩니다. 그 미군들이 와가지고 돌 때는 한피 회수를 하는데 미군들이 상당히 좀 과감하게 쏴요. 막 열 쐈다 저 쐈다 소위 말하고. 그날 아이들의 최종 목적지는 탄피가 있는 사격장이 확실합니다. 저도 어릴 적 탄피를 주우러 사격장에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탄두를 주우려면 피탄지로 가야 하는데 들킬까봐 몸을 낮추고 수풀에 숨어 접근합니다. 사격이 없는 날은 통제 경계병도 없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아 지레 겁을 먹고 최대한 몸을 숨기며 접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탄착지에서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위험한 짓이었는지
섬뜩할 뿐입니다. 만약 그때 비정규 사격이 진행됐다면 우리들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2002년 9월 구두 일을 하던 한모 씨가 수사본부에 충격적인 제보를 합니다. 구두 닦던 손님이 군생활 당시에 어린이 5명을 총으로 쏴 죽였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사격 중 5명의 소년이 갑자기 나타나 2명이 총에 맞아 1명이 숨지고 1명은 다쳤으며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총으로 쏴 죽인 뒤 매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거짓 반응이라며 무시했고 군은 한 씨를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한 씨는 들은 사실을 신고했을 뿐인데 거짓말쟁이가 됐다며 허탈해했습니다. 또한 한모 어린이는 당일 오전 10시경 산에서 끔찍한 비명을 들었다고 제보했습니다. 비명이 들린 곳은 유골 발견 지점과 사격장이 있는 방향이 분명했지만 등산객의 야오하는 소리라고 무시당합니다. 아이들의 옷은 만매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만매듭은 일반인은 거의 쓰지 않는 특수한 매듭법입니다. 만매듭의 특징은 빨리 꽉 조일 수 있고 신속하게 풀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군 통신선 연결에도 쓰지만 원래는 응급처치용 삼각근 매듭법입니다. 군 의무병들이 야전에서 삼각근이나 군복으로 부상병을 응급처치할 때 쓰는 매듭법입니다. 경찰은 제압용 매듭이라고 하지만 만매듭은 쉽게 풀림으로 포방용으로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매듭은 아이들을 응급처치했던 매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우발적으로 상해를 입었고 초기엔 응급처치를 할 줄 아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인간의 행동도 물리적 개입이 있기 전까진 보편적 상식에 기반한 관성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후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모든 상황이 돌변한 것 같습니다. 물리적 개입이 의심되는 구간입니다. 이제 살인자들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들은 그날 누군가에게 끔찍하게 살해당합니다. 대낮이고 봄철 농사꾼들이 볼 수 있으므로 살인자는 신속하게 매장을 했을 겁니다.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사이코패스나 일반인이라면 꼼꼼하게 파묻진 않았을 겁니다. 시신이 발견돼도 자신들이 추적되지 않기 때문에 나뭇잎 등으로 대충 덮고 도주했을 겁니다. 무덤은 연 인원 30만 명이 촘촘한 수색을 했는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색에서 안전한 장소에 묻혀 있었다는 방증입니다. 당시 와룡산은 변변한 나무 한 그루 없는 민둥산이었습니다. 사격장에서 날아온 유탄 때문에 대구말로 사흘돌이 산불이 났기 때문이죠. 수색 지역에 대충 묻혀 있었다면 절대 발견되지 않을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무심하게 흐릅니다. 매스컴도 잠잠해지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건이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살인자들에게 커다란 고민이 생겼습니다. 와룡산 일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고 군 부대도 이전 준비를 시작한 겁니다. 매장 장소가 발각돼도 살인자로 특정될 염려가 없는 자라면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살인자들은 치밀하게 이장을 계획합니다. 그들은 개발로 시신이 발견되면 정체가 드러날 처지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먼저 개발에서 안전하게 제외된 개발 제한 구역 정보를 입수했을 겁니다. 그리고 몰래 손으로 옮겨야 하는 힘든 작업이므로 가장 가까운 곳을 찾았을 겁니다. 최초 살해 장소와 유골 발견 장소는 매우 가깝다는 추론의 근거입니다. 살해 장소가 아래쪽이라는 근거는 위쪽이라면 위험한 아래쪽으로 옮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장 시기는 두개골에서 머리카락이 분리된 거로 미루어 최소 1년 이상 지난 시점으로 추정됩니다. 아이들의 유골엔 이해할 수 없는 수십 개의 난해한 상흔들이 가득했습니다. 살해 흔적을 은폐하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건 아닐까요? 마치 지나가던 사이코패스의 광적인 살인으로 보이게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자신들이 특정될 수 있는 특징이 남아있어서 그랬을 겁니다. 이 추정이 맞는다면 그들의 의도는 대성공한 셈입니다. 경찰은 아직까지 철물점을 뒤지며 공구를 찾아 헤매고 있으니까요. 그들은 시신을 이장하고 도시로 내려가 일상 속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아이들의 무덤 앞에서 묵념 정도는 하고 내려왔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유골에서 분리된 머리카락과 치아를 빠뜨리고 이장을 해버린 겁니다. 이 실수는 시신 이장을 입증해 사건을 여는 고마운 열쇠가 됩니다. 시신 발견으로 사건 해결을 기대했지만 그러나 금방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무엇이 그리도 급했는지 경찰관들이 들이닥쳐 현장을 마구 훼손한 겁니다. 당시 현장을 지휘한 사람은 달서 경찰서장인 김용판 씨입니다. 유족의 거센 항의로 발굴은 중지되었으나 이미 현장은 엉망이 된 뒤였습니다. 현장은 멧돼지 떼가 밭을 갈아엎은 것처럼 처참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장기 미제 사건을 풀 수 있는 많은 정보가 가득 들어있었는데 말이죠. 퇴적물의 층만이라도 보존됐다면 매장 시기를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더욱 가관인 건 유골을 전리품처럼 진열해놓고 저체온사로 발표한 겁니다. 이제 이 사체가 발견된 지역이라든지 사체 상황 이런 것을 육안으로 감식했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떤 범죄로 기인한 것보다는 학생들이 길을 잃고 안전사고에 의해서 사망인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아이들의 두개골엔 수많은 타살 흔적이 있었는데도 말이죠. 강력사건 현장은 국가수와 법의학자의 영역입니다. 축구하니까 웃고 있는 사이에 나름대로 이게 뭡니까? 축구하니까 낙엽이죠, 낙엽. 낙엽 덮을 수도 있고 그런 와중에 체온은 떨어지고 잠은 오고 그러다 또 세월이 흐르면서 오사돈 흘러내리고 그래서 은닉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일고의 가치 없이 고의적 훼손에 방점을 찍습니다. 아무리 무능한 경찰이라도 범죄 현장에선 본능적으로 현장 보존의식이 발동합니다. 하물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대형 미제사건 현장인데 말이죠. 지금 유골이 이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양이 적은데요. 이 전부입니까? 아니요. 미분류된 뼈는 따로 보관되어 있어요. 누군지 다섯 명인지 누군지 예. 이거는 근데 왜 누구 건지 모르죠? 그 현장에서 나온 거죠? 예, 현장에서 그냥 분류 없이 그냥 발굴해서 나중에 해서 누군지 모르는. 경찰의 수상한 행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건은 초기에 가장 많은 단서가 포착되는데 경찰은 초기부터 단순 가출로 몰고 간 겁니다. 가장 중요한 첫날 새벽까지 와룡산을 수색한 건 가족들이었습니다. 경찰은 초기 수색부터 사격장과 정반대 방향으로 경찰력을 집중시킵니다. 처음부터 사격장이 제외된 겁니다. 또한 당시 양기부 요원들이 파견돼 유가족들을 미행하며 감시했습니다. 왜 국가정보부까지 개입했을까요? 어린이들이 휴일날 들어와가지고 주스면 이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가면은 또 나갔다 다시 들어오가서 이렇게 주는 것을 여러 번 목격을 했고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나지막한 와룡산, 이른 봄 공휴일 오전 주변은 온통 산을 개간한 밭들, 하나둘 농부들이 올라올 시간, 부지런한 사람들은 벌써 나무를 캐고 있을 시간, 아래 고속도로에서도 훤히 올려다 보이는 곳,
여기서 다섯 어린이를 살해하고 흔적도 없이 묻고 연 인원 30만 명의 수색도 피하고 30년 동안 숨을 수 있는 자들, 여러분은 이 짓이 아무나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미지수 X를 공개하겠습니다. 최초 살해 매장 장소와 유골 발견 장소는 매우 가깝다는 게 합리적인 결론입니다. 두 지점은 개발과 개발 제한 경계선에서 이동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단거리입니다. 또한 최초 매장 장소는 수색에서 제외됐을 가능성이 많은 곳입니다. 그곳은 어디일까요? 제 퍼즐은 여기까지입니다. 퍼즐의 완성은 여러분 몫으로 돌리겠습니다.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을 살인자들에게 전합니다. 이제 그만 어둠에서 나올 것을 권고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고 당신의 현관문은 곧 거칠게 노크될 겁니다. 정식아! 정식이 아버님은 아이들 유골이 발견되기 1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뭐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뭐 말하는 것도 없고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말단 왜 죽었다 하는 그거라도 좀 알았으면 싶은데 누구한테 왜 어떻게 무슨 이유로 아이들이 이렇게 당해야만 되는지 이게 또 너무 궁금합니다. 정말로 편지라도 예를 들어서 글이라도 하나 남겨봐. 내가 어여어여가 제거한 사람인데 부모들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어여어여 어떻게 해서 애들이 잘못해 제거했다든지 그 이유만 알고 싶은 게 하이라요. 2020년 12월 27일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된 와룡산을 찾았습니다. 등사도 심하고 낙엽이 쌓여 걷기가 무척 힘드네요. 살인자들도 아이들의 시신을 메고 이 길을 올라왔을 겁니다. 다 왔습니다. 바로 이 장소입니다. 아무런 표식도 하나 없고 쓸쓸하네요. 2019년 민감용 경찰청장이 방문했던 흔적만 보입니다. 아,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네요. 아이들의 눈물 같습니다. 준비해온 꽃을 아이들에게 주겠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꼭 잡아줄게.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가 못 잡으면 이 영상을 본 또 다른 누군가가 반드시 잡아줄 거야. 그때까지 안녕. 사건이 발생한 지 어언 30년이 흘렀고 이제 살인범들의 공소시효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그렇게도 풀기 어려운 사건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 이동 경로 중에서 탄도를 줍기 위해서 이동했을 경로를 보다 더 초기에 부각된 실체들을 집중 조사했다면 쉽게 밝혀낼 수 있는 어렵지 않은 사건입니다. 명확하게 드러난 객관적 사실들만 수렴하며 사건의 진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1991년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의 와룡산 주변을 촬영한 상업위성 사진입니다. 군이 하얗게 지웠던 제1사격장과 제2사격장이 보이고 아이들이 살해되어 묻히게 될 야산도 보입니다.
타임머신이 있다면 저 길목을 지키고 서서 사격장을 향해 오고 있을 아이들을 막고 싶습니다. 당시 와룡산 일대는 54단의 우수 지역이며 농부들 외엔 일반인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사건 현장 인근엔 우리의 관심에서 누락된 시설이 하나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달서구 장기동 제2사격장 인근에 주둔했던 미상의 미군 통신부대입니다. 군 통신부대는 보안시설이므로 외부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부대는 수시로 인근 와룡산 사격장을 이용했으며 야간 사격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이걸 발견지 부근에서 금속 탐지기를 잠시 가동했는데 미제로 추정되는 탄도 등 140개가 발견되었습니다. 미군들이 정규 사격장을 벗어나 인근 우수 지역까지 사격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입니다. 사건 당일은 한국군만 임시 공휴일인데 미군은 평일처럼 주변 통제가 되는 줄로 착각할 수도 있는 날입니다. 불행한 추정이지만 아이들은 공휴일엔 사격이 없을 거라 안심하고 사격장을 찾았을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당시 유족과 인근 주민들은 미군 사격 훈련 중 오발 사고 가능성에 가장 큰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수사본부는 유족과 여론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미군 제19 전투 지원단에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상의 미군 통신부대에 대해 사건 당일의 사격 훈련 실시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군은 통신부대를 관할하는 상급부대의 허락 등을 이유로 자료 확인이 어렵다며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일 사격 훈련일지 등 명확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고 당당하게 발표했다면 의혹을 벗어날 수 있는데도 말이죠. 미군은 한참 후 54단을 통해 사건 당일은 사격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는 짤막한 답변만 전해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 후 아무것도 질문하지 않았고 미군도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던 이 부대는 그 후 아무 조사도 받지 않은 채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의 가정은 가난했고 부모님들도 순박해서 세상의 영악함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1991년은 인터넷도 없었고 통제된 언론은 검열된 기사만 찍어내던 시절이었습니다. 매처럼 달려들어 진실을 조사해야 할 기자들은 누군가 흘려놓은 떡밥에만 몰려가 있었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기자라면 기본 감각만으로도 얕게 묻힌 진실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도 말이죠. 더구나 갑자기 등장한 안기부 요원들이 가족마다 배치되어 알 수 없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일반인 단순 실종 신고 사건에 안기부 요원들이 파견돼 다섯 가족을 밀착 감시한 겁니다. 그 후 주변은 묘한 두려움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하나둘 입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안기부의 존재는 사람들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할 만큼 악명이 높았습니다. 시국 사건과 대공 사건이 아닌 일반 사건에 안기부가 개입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당시 군 기무사는 시국 사건에도 깊이 관여하던 시절이었는데 뜬금없이 안기부가 등장한 겁니다. 안기부의 개입은 사건의 핵심에서 한국군의 무관함을 시사해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당시 한국군이 관련됐다면 안기부가 아닌 국군 기무사가 분주했을 겁니다. 90년대 군은 80년대의 생각 없는 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군으로 거듭나던 때입니다. 우발적 사고 은폐를 위해 초등생들을 집단 살해한다는 건 당시 군의 정서와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군은 사격 시 주변에 경계병을 배치하고 탄피까지 회수하므로 사고 확률도 매우 낮습니다. 어린이들이 휴일날 들어와가지고 추수면 이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가면은 당시 군의 모습에서도 전대미문의 엄청난 살인극을 감추려는 철면피함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감정표현의 능숙한 포커페이스 연출은 고도의 정신수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다만 난감한 딜레마에 빠진 듯한 묘한 여운은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군이 저지른 사건이라면 미군이 대신 억울하게 의심받는 상황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미군의 위상은 절대적이므로 한국군이 즉시 나서서 미군의 결백을 입증해 줬을 겁니다.
그런데 미군과 한국군 모두 침묵했으며 미군 통신부대는 지금까지도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미묘한 역학관계 또한 한국군의 관련성을 배제하는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우발로 보는 이유는 다섯 어린이를 살해할 정도의 원한 관계 형성이 어렵고 공개된 장소에서 대낮에 다섯 명을 살해하고 즉시 시신을 숨겨야 하는 큰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계획된 살인이라면 완전 범죄를 위해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전혀 다르게 했을 겁니다. 우발적 사건의 경우 많은 흔적이 주변에 남게 됩니다. 이 사건은 발생 시점부터 많은 단서와 정황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이들의 유골은 수백 개의 탄도가 묻혀있는 군 사격장 인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유골을 발견 지 부근은 미군 통신부대의 전투 사격장으로 의심되는 곳입니다. 두개골에 가해진 상흔은 일반적이지 않은 매우 특이한 형태여서 추정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가격에 쓰인 흉기는 살인자의 특징을 읽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직 이 흉기를 찾지 못해 용접용 망치로 추정하지만 핑거너클 또는 군용 트렌치 나이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목되는 핑거너클은 작은 힘으로 최대의 타격을 가하기 위해 여러 형태의 돌출부로 구성된 무기입니다. 두개골에 찍힌 상흔의 방향성, 규격성, 타격 강도로 볼 때 핑거너클이 가장 유력하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용접용 망치는 다발의 규격성, 방향성을 보이는 상흔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한국군은 지급된 병기 외에는 소지가 금지되지만 외국군과 정보요원들은 이런 무기의 소지가 자유롭습니다. 이 사건은 군과 관련된 단서와 정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이 특이한 형태의 상흔에 대해 세 가지 추정을 합니다. 첫째는 환각 상태나 사이코패스 기질을 가진 자의 살인 충동에 의한 공격 추정입니다. 어린이임에도 수십 차례의 가격 행태로 미루어 살인자의 정신 상태가 온전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이코패스들에게 살인이란 축제 같은 건데요. 그들은 살인 순간에 짜릿한 쾌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우발적 1차 사고 발생 후 사건 은폐를 위해 남은 아이들까지 2차 공격을 가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수습에 동원된 처리 전문가의 소행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최초 가격 상흔을 은폐하기 위해 사후에 만든 위장 상흔일 가능성입니다. 살인자의 특징이 드러나는 상흔을 은폐하고 사건의 핵심을 교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당시 경찰들의 이상 야릇한 모습들입니다. 처음에는 제일 먼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자연사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유능한 경찰들입니다. 일단 범죄로 기인한 것보다는 학생들이 길을 잃고 안전사고에 의해서 사망인 것으로 일단 우리 아가 지금 뭐 이래 되는 거 뭐 자연사 뭐 어떻고 뭐 어떠로 많은도 그래도 가들 원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영혼을 아예 새끼들 그거 다 아따 하나도 이거 둘 때 다섯 일을 가다가 그따구 경찰 처음부터 모르지 지금까지 그지라 자연사를 모르거든. 걔도 그게 무슨 놈의 경찰이야 그게 우리 경찰. 현재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대구지방경찰청 미제 사건 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건 파일들은 캐비넷 속에서 화석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관심에서조차 잊힌다면 이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이 될 겁니다. 살인자의 윤곽이 확연하게 드러났는데도 말이죠. 이제 마지막 희망은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입니다. 지금 이 사건을 풀 수 있는 낡은 열쇠는 안기부의 후신인 국정원에 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당시 파견된 안기부 요원들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민간인 실종 사건에 왜 안기부 요원이 파견돼 무슨 임무를 수행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다음은 미상의 미군 통신부대입니다. 미군 통신부대는 사건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었으면서도 아무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건의 중심에서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이는 사건 수사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매우 심각한 변칙입니다. 만약 미국에 주둔하는 한국군 통신부대 훈련지에서 다섯 어린이 살해 사건이 발생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부대원 전원은 물론 한국 국방장관까지 용의자로 소환돼 엄중한 조사를 받았을 겁니다. 한국 정부는 이제라도 미군 통신부대의 당일 사격 훈련 상황을 소상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당시 복무했던 부대원들을 전원 개별 면담해 원점부터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초기부터 이상한 수사를 펼친 경찰의 행태도 엄중한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했던 짓은 분명 수사가 아니었고 그 반대 방향을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자국의 어린이 다섯 명이 끔찍하게 살해된 경악할 사건인데도 말이죠. 그리고 노태우 당시 대통령은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을 역사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만약 진실을 알면서도 그냥 사라진다면 후일 역사에 커다란 도덕적 오점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이 불편한 진실의 문은 30년이 지난 오늘까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양심 있는 군인 한 사람, 정의로운 경찰 한 사람, 용기 있는 기자 한 사람. 아이들은 이들을 애타게 기다리다 지쳐 차마 눈을 감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나서야 합니다. 이 문을 활짝 열 가장 강력한 열쇠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한데 저는 이 사건에는 어마어마한 음모가 감추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두고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다섯 명의 아이가 사라졌어요. 근데 그 주변에 군부대가 있어요. 군부대하고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문, 이런 것들을 많은 국민들이 가졌습니다. 이렇게 제보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은 뭐 군에서 저질렀다는 그런 자꾸 제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소식을 듣고 그 지방 언론이나 이런 데서 찾아오는데, 근데 누군가 이렇게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러면은 멀찌감치서 작은 수첩에다 메모를 하는 사람들을 간혹 목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저씨 어서 나오셨냐고 기자인지 알고 가서 물었더니 아 저희는 어디서 나왔다 그러면서 명함을 줘서 이렇게 보면은 딱 이름 석자하고 무슨 부장 그리고 삐삐 연락처도 없고 전화번호만 달랑 있는 거예요. 또 봤던 사람을 다음 장소에 또 만나게 돼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나중에 예, 국정원에서 이렇게 나왔다. 우리가 움직이는 1대1이 이제 그 정말로 참 감시를 만드는 거이지. 자, 너는 저 사람, 너는 저 사람, 너는 저 사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 어디 움직이면은 그림자 같이 이제 따라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동향 보고를 했어요. 아버지들이 오늘은 누구를 만나서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하고 어느 모텔에서 어느 숙소에서 어떻게 자고 누구를 만났다 이런 걸 그분들이 동향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왜 이렇게 따라다니냐고 이렇게 물으면은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